하나님의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의 그 노예 생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이 정말 가장 악화된 상태에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율법을 주실 수 없었다. 완전한 율법이 뭐예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 죽이고 뭐 물건 훔치고 뭐 정말 닥치는 대로 뭐 개만 있으면 싸우고, 예, 강간하고,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이제, 규칙은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율법이 그 모세 율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하신 모든 것들은 다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삶그 자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 환자들을 다 고쳐주신, 어떻게 고쳐주신, 아무 조건 없이.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한 번도 조건을 제시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율법 차원에서는 그 불완전한 율법,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은 사랑이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랑으로 그 율법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차원에서 그 중간 단계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준 것이니까 이것은 완전한 거라고 생각해 버렸어.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다 율법은 너희에게 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으로부터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는 완전케 할 때가 돼서 왔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또는 지금 살아있는 또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를 보여주러 오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탁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자,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전. 성전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라. 이러니 유대인들이 열 안밖에 생겼어요. 성전을 헐라고? 성전은 하나님 같은 성전인데 그거를 헐어라? 네가 뭔데? 예수님이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왔으니 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아직도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였어요. 제사가 뭐예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그 뭐를 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 내용은 뭐냐? 구원자 예수가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가 제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는데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된다. 그것이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구다? 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나타내는 의미는 나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을 조건 없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이 뭐라고? 약속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 자체가 율법이라기보다는 뭐였다? 언약, 약속이었다. 약속. 자, 봅시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었다면 율법 책이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곧 율법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언약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모든 언약들, 모든 율법들을 다 열 조목으로 딱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십계명이 열 가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부르게? 그게 약속이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네,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9장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모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슨 돌판이다? 언약의 돌판이다. 언약의 돌판.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보관한 궤를 무슨 궤라고 부른다? 언약궤라고 부른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실상 언약이다. 무슨 그 약속은 율법이 613가지인가 되지만은 그 모든 율법은 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중에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그 600몇십 가지에 자잘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슨 약속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 이제 필요해요 안 해요? 왜? 그 성전에서 하는 제사는 매일매일 드리는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였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걸 실제로 뭐예요? 이제 하시게 됐으니까, 이제 그 성전에서 매일 하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성전도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헐어라, 라고 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이 말은 정말 맞아 죽을 말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였잖아요. 예, 그렇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 율법의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들이 건물을 지은 이 건물은 나와 내가 할 일, 곧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 나를 상징한, 나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그것에 불과했지. 이제 나 왔어. 이제 너희들 구원할 거야. 내가 약속한 거,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약속한 거, 내가 이제는 지키기로 왔어. 그러니까 이 성전 필요하냐? 안 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성전 어떻게 됐죠? 그 성전? 결국 파괴됐어요. 완전히 파괴됐어. 누가 파괴했어요? 로마 군대가 파괴했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진짜 상징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면 파괴돼야 돼요, 안 돼야 돼? 안 돼야죠.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세상 누가 그걸 파괴할 수 있냐? 안 돼.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일 하나의 석조 건물일 뿐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율법도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라 이거죠. 내가 율법을 다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새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우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야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옛날에는 제 이거 읽을 때 답답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아, 이게 뭐, 그럴듯한 말인데. 이제는 탁, 확실해져서,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관계를 여러분이 확실히 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형태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케 된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을 드디어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 이제 속이 화나죠. 속이 화나. 자,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다 따라 나오지라. 아, 이 아침부터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이 젊은 서른 살밖에 안 되는 목수에게.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일개 청년 목수에게 성경을 배우러 몇 시에? 아침 7시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그 말씀, 이런 걸 듣고 저분의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얘기하고 달라. 저분의 말이 맞아. 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 나와서 나온지라 예수님이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서른 살밖에 안 된 목수야. 목수가 지금 뭐예요? 다 나이 듬직하게든, 40대, 50대, 60대, 그, 백성들은 정말로 진리가 갈급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여튼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이 아침에 성전으로 가셔. 그럼 우리도 갈래. 이래서 성경을 배우던 사람입니다. 자, 이래서 그 젊은 목수에게 성경을 배우러 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누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다. 이 사람들은 배우러 온 게 아니라 뭐요? 반대하러 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 중에 가장 신앙이 돈독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관료, 그렇죠? 관청에 뭐 서기관이 높습니까? 국장이 높습니까? 국장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냐고 하면,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필사를 해서 보급해서 그렇게 성경 가르칠 때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고 전파하는데 온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 참으로 신실한 종교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밖에 없어요? 조건적이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한, 그것이 문제지, 다른 면으로는 정말 모범생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야, 간음 한참 진행 중인데 잡힌 모양이에요.
예, 네, 이거는 이런 걸 뭐라 그래? 빼박이라고 그래.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창녀죠. 그렇죠. 맞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간음 한 사람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도 참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것도 현장이래네요. 이야, 참.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그렇게 딱 잡으려면 어떻게 했다는 게 분명해요. 예, 네, 벌써 간음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뭐요? 정보를 받고 미행하다가 드디어 그 행위 중에 덮쳐서 잡았단 얘기야. 참 고약해요, 안 해요? 정말 그거 나빠. 그래서 그 현장, 왜? 하기 직전이라든가, 끝난 후라든가, 그걸 못 잡아, 그렇죠? 안 했다 그런 것만 아니요. 예? 네? 글쎄 말이, 그것도 문제야. 예. 네. 그게 문제야. 예. 네. 그만큼 위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는 남자보다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때 아니에요. 그냥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네. 남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선이에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여자를 끌고 온 거야. 아.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도덕,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했던, 가졌던 도덕성과 선행들은 결국은 다 뭐예요? 위선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위선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것이 사단의 함정이야. 왜? 무서워서 착하니까. 좀 안 착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위선이죠. 그렇죠? 자. 모세는 이러한 율법을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이 바로 무슨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선생은 예수 선생,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 당신이 하는 행동 이런 걸 보니까 당신은 모세 율법을 우습게 본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이런 여자를 어떻게 돌로 치라고 그랬다. 그게 율법이다.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게 아닐 거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율법, 너희들이 지금 들고 온이 손에 들린 돌,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돌로 치라는 거지. 그러면 그 돌이 누구? 그 돌이 뭐게? 예수님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돌쇠입니다. 돌이에요, 돌. 예. 아, 그건 성경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예. 벌써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요. 돌이 날라와서 이 세상의 그 왕국들을 다 어떻게 다 부셔버리는.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 조건적인 그 시스템은 완전히 허물어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돌이 날라오는 걸로 표현해요. 다니엘서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게 여기서, 유대인에게는 버림바가 된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라 산돌. 그래서 예수님 별명을 산돌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산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산돌이신 예수. 그래서 너희도 그 산돌 같이 예수님 같이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별명 산돌이 맞아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예수님은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 그래서 건축자들의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뭐가 되었다? 반석이 되셨다. 그 예수님 철저히 돌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율법에 그런 죽일 죄를,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죄인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이거를 사랑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그 돌은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죽을 죄를 짓는,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 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모세 시대에는 그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시대로 되면, 완전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지. 그 예수는 뭐예요? 돌이야. 그래서 그런 죽을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을 만나거든. 응? 모세 시대는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간음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 수준을 올려놓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필요가 없어진다 이거죠. 왜? 성령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뭐 그거 하라 달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예수께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뭐를 근거로 고소를 해, 예수님? 그렇죠. 율법 안 지. 율법을 무시한다, 이 예수님. 그 율법의 본체이신, 사랑이신 예수를 앞에 놓고 예수를 불완전한 율법에 의하여 고소하겠다. 이거 참, 진짜 아이러니컬한 웃기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스피커하고 가까워지면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방구 소리도 크다, 그러지 마세요. 자, 하여튼,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 했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땅 했어.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시겠죠, 그렇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목적은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지킨다고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다. 를 지금 써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사랑이라고 말을 해봐야 말 통할까 안 통할까? 아, 말 안 통해요. 율법은 율법이고 사랑은 사랑이지. 저도 옛날에 그 교인들에게 사랑, 사랑,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다 그 우리 교단 지도자들은 이상구 박사님 율법도 얘기하십시오. 공의도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위험하다. 이상구 박사를 너무 자주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면 교인들이 율법을 해이하게 생각한다. 그 율법이 사랑인 걸. 이제 이게 참, 그 예수님도 이 핵심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달해 줘야 돼. 무엇을 썼을까?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있어. 누구요? 다윗이지. 다윗, 그렇죠? 다윗이. 여러분, 아마 구약에서 가장 존경한 인물이, 유대인들 존경한 인물이 모세와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요? 모세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래.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모세율법이 진정하게 그 모세율법의 율법이 완성이 되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였을 거다 이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핵심을 잡아보면 결국은 율법이 완성,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 사랑이 되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모세와 이제 모세 율법을 그렇게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 글의 핵심이 사랑인 것도 믿지를 아느니 내가 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거예요. 참,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말참 중요한 말인데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저도 이게 무슨 손이냐. 네. 그러면 너희의 바라는 자, 너희들이 아주 존경하고 바람하지 않는 사람이 모세 아니냐. 그 모세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소할 거야.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모세를 존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가 너희들 고소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세는 율법을 너희들에게 줄 때, 완전한 건 아닌 좀 불완전한 사랑을 율법으로 줬는데 너희는 그것에서 뭐예요? 전혀 사랑을 보지 못하고 모세는 사랑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세는 사랑 얘기 하나도 안 했다. 율법마다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 뭐 어떻게 그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봤다면서 100%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모세가 뜻한 것은 뭐였다? 예수를 그 율법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사랑이 있다. 이거를 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한 아버지께 고소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가 고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그 모세가 말한 사랑, 그 율법 속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는 그 모세가 그 율법 속에 율법으로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나는 누구요? 예수야, 모세가 율법 속에서 나타내려고 한 것은 나야. 근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모세하고 정반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모세 글도 믿지 아니한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밖에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를 나타내려고 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세가 나타내려고 한 예수 내가 왔는데도 뭐예요?
너희를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를 너희들은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와,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뒤죽박죽.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쓰시는 목표는 목표는 너희가 돌로 치라는 율법 속에 그것이 불완전하며 그것이 완전하게 되면 내가 된다. 를 가르쳐야지, 그렇죠. 그래서 뭐를 썼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모세율법은 불완전했고, 그 모세율법이 완전해지면 예수님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그 어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았어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그거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가 다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그 떡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어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 성전 속에 있는 촛대, 금촛대, 그것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이제 떡도 만들어 가지고 항상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었게? 예수의 역할을, 예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떡이니까 예수님은 먹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떡은 누구를 먹이기 위하여 그 떡은 떡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떡을 떼서 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줘. 그것이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자기를 죄인인 제자들에게 먹인단 말이에요. 무엇을 줘?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렇죠? 그래서 먹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는 나의 피다. 무엇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요. 어디에 나와 있는 언약? 율법에. 이렇게 해서 딱 모든 모세 율법이 언약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구부려서 참 그 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들의 창조주가. 그 자기의 율법을 사랑인 줄도 모르고
돌을 들고 여자를 끌고 여자를 미행했다가 덮쳐가지고 아침부터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여자를 완전히 뭐요? 죽이겠다고 온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죄인을 그렇게 다루는 하나님을 예수님께 끌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참 구부려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떻게 그 흙을 흙바닥에다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뭔가를 쓰셨다는 그 자체도 참 감동적이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다윗을, 어떤 다윗을? 가늠한 다윗을. 누구와 가늠한? 바세바와 다윗. 바세바가 누군데? 우리아의 아내. 나는 우리아의 아내.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사한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한 다윗을 용서했다. 박수! 다윗 죽일 놈이 아니오. 죽일 놈이요. 돈 맞아 죽어야지 모세 율법대로 하면.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하면 너희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사랑해마지 않는 다윗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됐다. 그러나 너희들 아느냐? 내가 다윗을 용서했다. 왜? 왜 용서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용서해? 다윗은 죽어야만 마땅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다윗 대신에 죽을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다. 그 믿음을 보고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그 십자가 여기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와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아들을 보내서 죄 지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때부터 약속했어. 다윗은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것을 뭐예요? 믿었던 사람이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적용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가 땅바닥에 쓴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할 말은, 할 말이 있어, 없어? 헷갈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손에 돌을 쥐게 한 그 율법, 그 무시무시한 이 여자를 죽이라는 율법은 이런 죽을 죄를 지은 여자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율법이었다. 이 말이야. 와,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 나타납니다. 즉, 바로 율법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 나는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불완전한 돌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율법을 어떻게 사랑으로 완전케 하려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란 말은 누구예요?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죄 없으신 예수가 나를,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 없는 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 말이야. 하나님이 이 예수, 즉 오신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모세의 율법, 돌로 쳐 죽이란 율법이 뭐라는 걸 아는 사람이요? 사랑이란 걸 아는 사람들이지.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하나둘 돌을 땅에다 돌을 떨어뜨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집으로 가면서 뭐를 느끼겠어? 헷갈려 죽겠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때까지는 자기들의 그 율법 지키고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된 자기들이 확실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다시 깨닫게. 즉 율법. 그 율법 정신은 결국은 뭐다? 사랑이야. 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줄 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끝까지 거부했으면 그거는 뭐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사망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망의 심판은 자기들이 선택한 자초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예수님만,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 외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는 사실 도망가려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은 누가 가장 떠나고 싶었어요? 그 여자였지. 그 자리에 있다간 맞아 죽어. 율법대로 하면. 그 여자는 떠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는 걸 딱 보니까 나는 나라를 위하여 전쟁하다가 전사한 충실한 장교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가늠한 다윗을 어떻게 용서했다. 그러면서 여자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죠. 어머머, 그러네. 그 내가 용서했다. 아, 이 예수가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예수는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시겠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자는 도망 안 간 거야. 나는 이분하고 같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참, 여러분, 이거 참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이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그 사마리아 장녀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 장녀를 좋아한 것 같아. 이 8장에도 있는데, 그 얘기가 길어요. 길면서 자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 멋진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사마리아 장녀한테 해준 얘기가 뭐예요? 율법은 지나가고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게 바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성령으로서 끝내준다. 성령으로서 끝내준다는 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고소하던 그들이 있느냐? 이 말은 고소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습니다. 왜 이 여자는 없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나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유전자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결국은 이 죄의 법이 나를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때 성령이 바울아 나 있잖아. 그렇지.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면,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다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으니. 이 말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자, 그렇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제 7장 맨 마지막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 나는 공부한 사람도 그려놓고.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이런 이 모양, 이 꼴인 나 대신 죽으셨잖아. 구원하셨잖아.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박수. 이 여자는 로마서도 안 읽고 그걸 깨달아버렸어.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안 읽고 읽어보지도 않고. 없습니다. 정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한?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하는 한. 참 멋지잖아요. 응? Beautiful.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좀 길어. 생명의 성령의 법. 간단하게 한번 줄여보세요. 사랑의 법. 완전케 된 법. 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적인, 조건적인 사랑의 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속이 확 튀죠, 그냥. 그래서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8장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없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드디어 이 여자는 진짜 돌 산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산돌이신 예수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생각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결국 산돌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참 우리 자매가 참 표정이 밝아져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미나 처음 시작하는 날, 이 죄책감이 꽉 사로잡혀. 아, 보세요. 생명의 빛을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가늠한 남자는 혹시 동료 바리새인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 여자는 그날 예수라는 산돌을 맞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그거를 돌로 쳐 죽인다는 말로 모세가 표현했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이부 세미나를 통하여,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이려고 제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그게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더라도 열심히, 1부 세미나 중요하지만 2부 세미나도 열심히 들으세요. 듣고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들으실 때는 참 속속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인상에 깊이 박히는 것 같지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씨가 길거리에 뿌려지면 새가 와서 어떻게 금방, 예. 그러니까 열심히 새들이 와서 물고 가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뿌려야 돼. 끈덕지게. 그러면 새들도 아이 지겨워 이제 새들이 안 오도록.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다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유전자 다시 재활성화되어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아름다운 그 성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죽어 마땅할 이 장녀를
완성된 율법 곧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라는 그 말씀을 드디어 이루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서 보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유전자들 생기를 받고 켜졌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 집에 가서도 계속 이런 사랑의 생명의 빛을 받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치유를 받아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